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아주 편하죠? 돋보기명 누르시고 허브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대한전선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해주시고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체험 진행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또 수익도 내보시고 또뭐 궁금하신 것들 뭐 주식하면서 또 궁금한 거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들도 같이 한번 대응해 보면서 또 수익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네 종목 추천드려서 네 종목 모두 깔끔하게 오늘 한 종목 더 청산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또 준비 잘 해와서 체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 어떤 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 종목은 자기가 더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EU 회담이 있어요. 회담이 있는데 프랑스 독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이야기 나오는 거랑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풍력이 될지 태양광이 될지 수소를 반영시켜 줄지는 물론 내일 시장 가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풍력일 수도 있고 태양광일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 무조건 잘 체크하셔야 되고 뭐 해상 풍력 해양 생태계 피해 우려 이거는 뭐 맨날 나온다. 맨날 나옵니다. 맨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왜저그 경로당에 사람도 모아두고 한다는 거.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는 저는 뭐할게 없다고 봐요. 큰 의미 부여는 할건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뭐 전선, 뭐 구리, 뭐 해상 풍력, 뭐 인프라, 네옴 이렇게 있죠. 지금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볼땐 네옴 아니면 풍력이에요. 그 풍력도 뭔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받는 수혜 느낌보다는 제가 볼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뭐 세계의 흐름이 뭔가 풍력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뭐 친환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요 정도지. 뭐 실질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사우디에 뭐 중동에 공장 들어가 있고 뭐 조인트 벤처 있고 라고 하는 게더 제가 볼땐 테마로서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한 달인가 두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얘기 계속 나왔죠. 네. 지금 어때요? 별로 얘기 안 나오죠. 이게 다 결국 주식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을 때 흐름이 좋을 때 흐름이 좋을 때 가졌을 때못 가니까 밀리는 거죠. 그럼 새로운 이슈를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뭐 해상 풍력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얘기고 네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대를 해보자. 하지만 이 1600원 이렇게 될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우리는 웬만해서는 V자 반등을 좀 기다리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코스피의 연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보시면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누구예요? 아, 누구예요가 아니죠. 대한전선의 1600원 라인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얘도. 지수가 맞고 밀리지 않습니까? 다시가 아니라 그러면은 누구죠? 대한전선도 중요한 가격 얼마? 1600원. 코스피랑 똑같죠? 깨고 붙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코스피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요, 대한전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슈예요, 이슈. 지금 나오는 게 네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럼 지수가 못 가면 대한전선도 가기 힘듭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지수가 안 좋아도 개별 테마가 붙으면 가요. 근데 현재 대한전선은 지수가 빠지면서 이슈가 없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수가 빠지더라도 네옴 이슈 크게 하나 붙여주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지수 속된 말로 쌩까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액션 자체가 그렇게 뭔가 좀 엄청 긍정적인 액션은 아닌 것 같아요.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정말 중요하고 차트 제가 얘기 저도 차트로 막 끄적끄적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네, 근데 차트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린 똑같은 관점으로만 설명드리고 있죠. 1600원 아래에서는 거래가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 1600원 넘어갈 때부터 거래 터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600원 밑에서는 코스피 지수 잘 확인하자. 예, 이슈 뭐 나오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1600원 오리 위로 올라갔을 때 안착하는 거 보고 여기서 추매를 때릴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죠? 예, 그러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세요. 저희 또 좋은 종목들 준비해가지고 VIP도 그렇고 체험도 그렇고 예, 뭐 매일매일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돋보기만 누르고 화보 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대한전선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등록해드리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